자, 시작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공격은 대포 공격이었습니다. 특히 오르반 대포가 처음에 공격하는 엄청난 굉음을 내면서 포탄이 발사되는 겁니다. 또 그뿐만 아니라 직접 성벽에 닿으니까 성벽이 깨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 방어군은 굉장히 두려움을, 공포감을 가지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엄청나게 두려워했는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니까 착착 적응해 가는 겁니다. 그 적응해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주스티니안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미리 어떻게 공성전을 하는지, 성벽을 다시 쌓고 보강하는 게 핵심이기 때문에 그걸 주스티니아니가 잘 훈련을 시켰습니다. 목책을 두르고 거기다가 흙을 넣어가지고 착착 쌓아 올리는 흙방벽을 만드는 거죠. 근데 이게 대포 공격에는 효과가 있었어요. 보통 돌 성벽 같은 데는 부딪혀갖고 폭파되면서 굉장히 또 소리도 크게 나고 두려움을 주는데, 이 흙으로 된 이런 방벽 같은 경우는 포탄이 날라와서 쑥 들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르반 대표라든지 이런 대포의 효력을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또 밤에 저쪽에서 해자를 메우고 쳐들어온 거는 해자를 다시 원상복귀시키고 이런 역할을 지리하게 해나갑니다. 그래서 공성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루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사기를 계속 유지하느냐, 이렇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조금이라도 좋은 소식이 있으면 확 사기가 올라오고, 열심히 싸우다가 또 나쁜 소식을 들으면 깔아앉고, 이런 게 되풀이 되는 게 공성전인데, 그거는 방어군이나 공격군이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스만군과 동로마군도 그렇게 지리한 싸움을 하게 됩니다. 옛날에 르일전지, 리순전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공성전의 대표적입니다. 일본군이 3만 명이 죽었다는 거 아닙니까? 몇명안 되는 러시아군 기관총병한테 그렇게 많이 당했는데, 이게 스파르타 300인에 나오듯이 좁은 어떤 지역이라는 이런 데 들어가 보면 사람 많은 게 소용이 없잖아요. 공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야 20만이 있다 하더라도 성벽을 타고 올라간 사람 몇명안 되지 않습니까? 방어군은 그 사람만 상대하면 되는 거예요. 문제는 계속 달려들 때 인내심 있게 막아내기만 하면 되는데, 지치지 않으면 되는데, 그런 상황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바깥에 오스만군은 군대가 많고, 여기 순대가 짧다 보니까 한 명이 죽더라도 그 역할은 다른 거죠. 왜냐하면 오스만군은 비율로 따지면 많지 않으니까 전사자가 큰 손실이 안 되는데, 여기는 사람이 적다 보니까 한 명, 두명 죽어도 그것이 전력 손실로 나타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장기로 갈수록 불리해지는 그런 측면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보급이 중요한 거죠. 그런데 4월 한 20일께 이제 해상 전투가 일어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메어메트 2세는 해군을 미리부터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제노바 상선 등한 4척이 골든 혼만의 입항이 성공을 하는데, 곡물과 무기 이런 게 지원이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방어군의 사기가 충천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데, 당시 오스만군이 대충 싸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그 당시에 배 만드는 실력의 차이가 났던 것 같습니다. 여기 보다시피 제네바 함수는 키가 크지 않습니까? 높고, 이게 오스만군은 굉장히 작은 배였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배가 큰 배하고 싸우려니까 성벽 앞에 있는 그런 병사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밀려가지고 순식간에 이제 골든 혼만이 입항해버리고, 닭 쫓던 게 지붕 쳐다보는 그런 격이 되고 말았는데, 술탄은 대노합니다. 절대로 이거 넣어주지 말라 그랬는데 이걸 실패를 했으니까 해군 사령관을 죽이려고 그럽니다. 죽이려고 그러는데 많은 대신들이 이제 말래요. 이 사람 우리가 전투 과정을 일일이 지켜봤지 않습니까? 우리가 열심히 안한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있지, 우리 기술과 함선이 차이가 나서 진 것이지, 이 사람이 잘못해서 진건 아니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해가지고 결국은 곤장으로 백대를 마무리를 합니다. 근데 오스만 해군 사령관은 실제로 전투 중에 실명할 정도로 열심히 싸운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심리의 영향은 컸습니다. 왜냐하면 제노바에서 상선에서 가져온 병력하고 물자가 보급이 되니까 방어군이 사기는 충천하고, 오스만군은 어쩌고 앞으로도 계속 저렇게 들어오면 우리 포위하고 있는 게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가 굉장히 떨어진 상태에서 뭔가 조치를 해야 되는데, 술탄은 새로운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아까 싸운 데는 오스만 해군하고 들어오는 이 배를 막기 위해서 싸우는 그 해전을 했는데, 4월 20일 날. 이제 4월 21일 날부터 해가지고 4월 22일 날 여기 있던 배를 이 안으로 옮깁니다. 육지를 통해서 옮깁니다. 70척을 옮기게 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여기 당후군을 굉장히 힘들게 되어버렸어요. 왜냐면 전에는 여기는 안 막아도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전체 이제 규모가 여기 한 5.5km, 여기 7.5km, 여기 7km 이 정도 되어서 20km인데, 여기 이만큼이 방어선이 넓어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부족한 인력을 분산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전력이 분산되는 효과를 가져와서 굉장히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도 오스만군의 사기를 올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육지로 배를 옮기는 이런 전술은 과거에 없지는 않았습니다. 살라딘 당시에 나일강에서 홍해로 배를 옮기는 그런 역사적인 전례는 있어요. 근데 술탄이 역사를 잘 알고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런 걸잘 알았던 것 같고, 이것도 갑자기 이런 게안 되지 않습니까? 갑자기 해전이 지고 나서 그 다음날 옮길 수 있는 게 아닌데, 그런 걸 미리 계획을 해뒀다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미리 나무도 깎고 길도 만들어 놓고 그랬기에 하루 만에 옮겨지지 어떻게 아무 준비도 없이 그게 가능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걸 미리 계획상에 치밀하게 준비를 해뒀다. 적절한 시기에 조치를 취했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요 내용은 술탄이 배를 옮기는 그런 모습을 그려놨어요. 여기 소 이런 게 끌고 가고 있고, 사실은 여기 레일을 깔았습니다. 그러니까 통나무로 레일을 깔아가지고 배를 끌고 와서 옮기는 이런 작업을 보여주는 그림이 되겠습니다. 근데 5월 중순 이후는 공성탑과 땅굴 공격이 이루어집니다. 성벽을 그냥 오르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성탑으로 공격하는데, 공성탑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높이 쌓아가지고 도로로 밀고 가면 여기서 이제 뛰어내리거나 더 위에서 공격을 하게 되니까 섬을 공략하기가 좋습니다. 이건 옛날부터 써온 방식인데, 오스만 투르크도 이 방법을 썼는데, 로마군은 화약을 꽉 채운 통을 이제 심지를 붙여가지고 어떻게 폭탄을 만든 거죠. 굴려서 폭발을 시켜서 이걸 불 붙여버리는 그런 일을 합니다. 이런 모양입니다. 이제 이렇게 올라가 공격을 하는데 불이 붙어가지고 파괴되고, 그러니까 전쟁이 치열해지는데, 로마군이 잘 막아냅니다. 이렇게도 안 되니까 또 성벽 밑으로 땅굴을 이걸 한그 병력은 어디서 염출했냐 하면, 세르비아의 노보브르도라는 데 지역에 탄광이 많습니다. 거기에 갱부들을 활용해서 많이 뚫었는데, 14개나 뚫었어요. 그런데도 로마군에도 그걸 막을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요한네스 그란트라는 군인인데 독일 출신이었어요. 독일 작센 쪽에서 주로 활동하던 사람인데, 작센에 탄광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탐지를 어떻게 했냐면 소리를 갖고 탐지했던 것 같습니다. 밑에서 소리가 나오면 그걸 항상 귀에 대고 있다가 탐지되면 미리 굴을 뚫어서 화염 방사기를 뿌린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뜨거운 물을 부어서 상대방을 죽이는 그런 방식을 썼는데, 거의 다 이거 다 막아냅니다. 그러니까 방어를 아주 잘했죠. 오스만군도 질리기 나는 상황이 왔다고 보면 될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언이나 미신도 큰 역할을 한것 같습니다. 5월 25일 날그 거의 한달한 20일 가까이 지나서 병사들이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 이콘을 들고 행진을 합니다. 이제 근데 어느 순간 이 동정녀 마리아 이콘이 손에서 석 나가가지고 땅에 떨어지고, 이게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도 하고 이래서 겨우겨우 떼냈는데, 또 폭풍이 불어가지고 결국은 막 사람들 휩쓸릴 뻔하는 그런 위기가 오고 이러니까 행진을 중단하고 마는 그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불길한 징조라고 보면 될 거죠. 또 하나는 5월 26일 날 저녁 하기야 소피아 대성당에 그 당시에 네스토로 이스칸데르라는 사람이 이런 기록을 남겼어요. 창문 꼭대기에서 커다란 불길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불길은 오랫동안 교회 처마를 둘러싸고 있었는데, 불길이 한 곳으로 모였다가 불길이 바뀌었다. 그리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이 생겨났는데, 곧바로 그것은 하늘로 올라갔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경영이 안 좋은 징조죠. 이게 성령이 떠났다 이런 걸로 해석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5월 27일 날 사제와 대신들은 건의를 합니다. 황제한테. 하느님께서는 우리 도시를 적에게 넘겨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폐하께 간청하는데 도시를 떠나셔서 우리 전체가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빨리 항복을 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계속 싸워봤자 앞으로 성산이 없지 않느냐. 빨리 항복하자 하는데 여기 징조 이 분야는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호주의 동쪽에 화산섬이 하나 있었는데 대폭발이 났대요. 그 폭발의 힘이 어느 정도냐면 히로시마에 터진 원포가 한 200만 배 정도의 에너지로 폭발을 했다고 그럽니다. 그 화산재 이런 게전 세계로 돌아다니면서 기상 이변을 일으켰는데 그 기상 이변 중에 하나가 아니겠느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뭐 그런 건지 아니면 진짜 성령이 떠난 건지 알 수가 없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오스만은도 여러 가지 고민을 합니다. 자기도 지금 정체 상태가 있으니까 뭔가 타협을 하자는 이런 주장도 있으니까 동로마 황제에서 항복을 하라고 권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당신 생명이라든지 백성들 생명이 살려줄 테니까 도시를 버리고 떠나가라. 그렇게 항복 권유를 하는데 동로마 황제는 이런 지하에 거절합니다. 내가 넘겨줄 권한도 없다. 그리고 이 도시에 있는 사람들도 어느 누구도 그런 권한이 있는 게 아니다. 우리는 목숨을 구하기보다는 죽겠다는 것이 이 도시와 함께 생명을 같이 하겠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결이다 하면서 이걸 거절을 합니다. 이제 오스만 쪽에서도 고민이 있으니까 그 최종적으로 전략회의를 합니다. 여기서도 어떤 사람은 좀 화해를 하자 이런 주장이 나오고 대표적으로 할일파사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우리가 세금을 좀더 많이 매기고 포위를 풀자. 그 전쟁의 결과는 알수 없지 않느냐. 그또 전쟁이라는 것이 번영보다는 재난을 초래한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헝가리 육군하고 이탈리아 한다 온다는 소문도 있더라. 포위해봤자 걔들이 오면 우리가 더 위기에 처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을 하는데 자노스 파샤는 그또 다시 이제 그 강경책으로 공격하자는 주장합니다. 방어군은 이미 지쳤다. 쟤들도 식량이 떨어져 가고 있다. 뭐 병사들은 먹고 있지만은 주민들은 굶주리고 있다 그러더라. 서방의 원군은 없다. 그 제노바는 파당으로 분열돼 있고 베네치아하고 밀라노 싸우고 있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실제로 도와줄 나라 없다. 또 베네치아는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산이 있고 요번에 총공세 한번 하고 안 되면 그때 그 협상하면 되지. 지금부터 총공세도 한번 안 해보고 그만두는 건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면서 강경책을 주장을 합니다. 그때 많이 도왔던 사람이 성직자들입니다. 악셈세딘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그 자노스 파샤를 이제 지지합니다. 우리가 그 성전의 대의를 이걸 통해서 이슬람의 어떤 영역을 더 확보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악셈세딘은 어떤 정신적 지지 역할을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성전 자체가 지루한 게임이지 않습니까? 그 지루한 게임 동안 계속해서 사기를 유지하고 꼭 싸워야 되겠다는 의지를 불어넣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한번 실패하고 두번 실패하고 한 3, 4주 가면 축 늘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또 공성탑을 갖고 공격하고 실패하고 땅굴도 실패하고 이래 되면 아 진짜 그 이게 그 콘스탄티노플은 저 도시는 난공불락의 요새다. 안 되는 걸 하는 거 아니냐. 경험이 없는 술탄이 너무 자기 꼬집만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면 술탄 자신이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몰릴 수도 있는데 그걸 잘 따듬어 다독거리 간게 성직자들이었다 보면 됩니다. 병사들이 막사를 돌면서 성전을 독려한 게 성직자였습니다. 그 공격이 무위로 끝나거나 뭐 해전 패배 이런 때로 사기로 떨어졌을 때 병사들을 이제 따돌리면서 아니 우리는 성전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긴다. 그럼 과정에서 이기는 한은 잠시간의 고난일 뿐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7세기에 콘스탄티노플을 공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라센 제국이. 그때 무하마드의 친구 아유브라는 사람이 여기서 전사를 합니다. 그래서 아유브 모를 발견을 했다고 막 떠듭니다. 이 사람이. 우리도 이 사람들처럼 그 길을 따라가야 된다. 이 사람이 못한 걸 우리가 완수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면서 그 성전을 독려를 합니다. 그리고 그 무하마드의 콘스탄티노플 함락 예언도 홍보를 합니다. 코란에 그런 말이 있대요. 그
두 면은 해안이고 한 면은 성벽으로 둘러싸인 도시가 있는데 이 도시는 우리가 결국은 함락을 하게 된다 이런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이 지금 실현될 거다 그런 이야기를 해서 사기를 올리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그 아이유부문은 전에 여기 있다는 거 대충 알았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쪽에 순례도 가고 했는데 악셈 세텐이 이걸 굉장히 홍보를 잘한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마지막 공세는 이제 5월 29일 날 일어납니다. 새벽 1시 반에 전면 공격을 시작했는데 1차는 아잡 등 비정규군입니다. 이 사람들은 훈련이 잘 되고 뭐 군기가 엄격한 건 아닌데 돈을 벌기 위해서 온 사람이다. 전리품 있는데 욕심이 있어서 온 사람들인데 제일 앞장세워서 나가게 하고 이 사람들이 한 반쯤 죽고 나면 아나톨리아 중보병이 나아가고 마지막에 이제 애니체리가 공격하는 순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 동로마가 그 방어선이 무너지는 계기는 주스티니아니의 부상이었다고 합니다. 주스티니아니가 그이 마지막 공세 이전에도 부상을 입었어요. 근데 치료를 해가지고 계속 전쟁터에 나와 있었는데 그날에 또그 화살을 맞았는지 부상을 당하게 됩니다. 뭐 어쩔 수 없이 후방으로 실려 나가게 됐는데 그 문제는 같이 방어하던 자기 부하들도 우르르 나가버린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백이 생겨서 오스만군이 뚫고 들어왔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또 하나는 때때로 방어군이 그 성벽 밖으로 나가서 공격을 하고 해자를 그 이제 메우거나 공격하고 이런 적이 있었는데 문을 닫지 못하고 들어오는 바람에 그 틈을 통해서 오스만군이 들어왔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당시에 힘이 부쳤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기가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그 원인이 식량 결핍 때문에 주민들이 굶주리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주스티니안이 좀 억울한 측면도 있어요. 자기는 부상을 당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후송이 됐는데 그걸 주스티니안이가 죽지 못하고 그 자리를 뜸으로써 그 공방전에 지게 됐다 이런 자 소문이 돌아가지고 그래야 되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게 불가피한 상황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때 그 애니체리의 울루바틀러 하산이란 병사가 굉장히 거인이었대요. 오스만 깃발을 들고 성벽 위에 기어 올라가가지고 결국 성벽 제일 높은 데 탑 위에 오스만 깃발을 꽂습니다. 그리고 혼자 있다 보니까 고립돼가지고 그 방어군에 의해서 죽음을 당하는데 그 장렬한 죽음에 더욱더 많은 사람들이 군대 오스만군이 감동을 받아서 공격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5시간 만에 테오도시우스 성벽은 무너지게 되고 콘스탄티놀 도시는 완전히 함락이 됐다고 합니다. 이제 교훈을 보면 이게 서유럽을 부끄럽게 하고 동로마 멸망의 비장금을 더한 전쟁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동로마가 이렇게 오래 버틸 줄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황제까지 장렬하게 죽음을 당하니까 굉장히 못 도와준 데 대한 어떤 죄책감 이런 걸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 서유럽의 지식인이나 군주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부끄러움을 많이 느낀 그런 사건이었는데 특히 교황이 조금 더욱더 그 많이 느끼는 왜냐면 십자군 자기가 결성도 하지 않고 교량 통합이 안 됐다는 핑계로 굉장히 소극적으로 배세척 정도만 지원해주고 말았는데 그한열척 이렇게 해줬으면 안 무너질 수도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그 신의 계산은 인간의 셈법을 좀 초월한다. 왜냐면 그 당시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 콘스탄티노플 오래 가겠냐? 동로마 제국 저거 뭐한 일주일만 버티다가 항복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53일이나 버티고 그 황제가 목숨을 걸고 싸우고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한그 사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쉽게 뭘 판단을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대의가 분명하면 도와야 되는 거고, 대의가 명확치 않으면 손을 떼고, 이게 중요하지. 우리가 이게 이길까 말까, 이것보다도 우리가 대의라든지 이런 걸 깊이 생각해야 되는 그런 걸 느끼게 하는 사건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